여기 앉아서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지금부터 1가족 모두 행복 2탄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주 19일 금요일부터 2024 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택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1가정양립지원방안 마련 주문을 받고 비대위원장이신 한동훈 택배사원께서 1가족 모두 행복 1탄을 특급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의 추가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모로서 아이돌 봄에 걱정이 많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1가족 모두 행복 2탄을 배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주문자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배송드리는 게 택배인데요. 사연자분들께서 일과 가족 모두 챙기시느라 바쁘셔서 오늘은 이렇게 발표로 배송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워킹맘 대표로 우리 장서정 비대위원님 오셨고요. 김수미 홍보본부장님, 김미애 행복플러스 단장님, 그리고 우리 아이아빠 대표로 김병우 희망플러스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대표적인 사연을 우리 시대 워킹맘 워킹레디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씩 담아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비대위원님 앞에 그 국민 택배가 있는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들 예 들어서 예, 사연을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서정 비대위원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님이 주문하신 정책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이 정책 주문을 보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와 너무 동일해서 굉장한 공감이 갔는데요. 이재영님의 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초등학교 1학년 부모입니다. 얼마 전 맞벌이 대상 오후 돌봄교실 추첨을 했는데요. 98명 지원에 44명이 선정되고 대기가 53명이라는 처참한 결과표가 나왔습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대기해야 하는 오후 돌봄이 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는 한 명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단장님 그 패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사연, 네.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저는 싱글 워킹맘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오늘 주문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윤정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당시에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지금의 출산 정책은 예비 부모들의 결심을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첫 출산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긴 여정인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둘째, 셋째 낳아 키우는 게 특별한 가정의 케이스가 아니고 평범한 가정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택배 주문 고맙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아빠 대표로 우리 김병욱 당장님 그 패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연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빠 대표라고 하니까 좀 멋졌고요. 저도 초등학교 이제 올해 6학년, 5학년 되는 두 아들과 이제 유치원에 이제 올라가는 만 4세 되는 우리 이제 막내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 남매를 키우면서 저희 아내를 제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만들었고 지금 거의 또 독방 육아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 반성의 의미에서 또 이런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육다혜님이 전해주신 의견이고요. 육아와 2일 병행을 위한 방법. 대한민국 맞벌이 부모들이 일정 근무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믿고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근무 시간 동안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게 되고 사교육비가 더 나가게 되어 점점 더 힘든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회사와 아이들, 학교의 모든 상황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인 본부장님 패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개월 아기 엄마 김수민입니다. 일 가정 양립에 관련된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막상 제가 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님께서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워킹맘의 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주변 워킹맘들이 아이들 방학 때 되면 점심을 챙겨주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방학 중에 혼자 남겨져서 식사를 거를 아이들이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들을 위해 식사 돌봄 같은 정책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 공약 잘 만들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희동 정책위원장님, 사연자분들께 딱 좋은 국민 택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성에 차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주문서에 가장 적확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두 번째로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한 번의 정책 발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이며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합리적 선택이 될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 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여야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일 가족 모두 행복 1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저출생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 계획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구조, 근로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진국 수준의 일 가정 양립 실천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2탄에서는 양육 환경 구축 및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춰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의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런 격차 해소는 양육 환경을 동등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 2탄의 첫 번째 약속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쑥쑥 자라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아이 낳은 부모도 자기 개발과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조부모, 손주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업의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기업 특성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돌봄 지원을 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 불안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모두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홍석철 총괄 공동본부장님이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두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늘봄학교를 혁신해서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아마 국민택배 오늘 사연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김병욱 단장님도 이제 아이 셋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사실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이른 하교 시간 탓에 돌봄 공백이 생겨났고 많은 부모들께서는 늘봄 교실 추첨에 마음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도 늘봄 학교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때마다 하시던 아이 끼니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을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퀄러티가 또 낮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늘봄학교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 눈높이에 맞는 고퀄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산단에 향후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 시설을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천여 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제조업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공공형 통합시설 설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돌봄 때문에 대도시로 이사 가셔야 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약 지역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서 부족한 돌봄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비용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당 확대를 주요한 공약 및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그분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고민 없이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세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급하게 들여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에 아동수당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 세액 공제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크게 확대하면 중복 지원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아동수당과 세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무작정 몇 세까지 얼마를 늘리겠다는 약속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동 부모 상담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아동별로 통합 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돌봄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들은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향후 돌봄 양육 소요 비용이나 서비스 지원의 효과나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 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복과 체육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계의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되는 결혼, 주거, 교육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 국민의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택배 관련해서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론인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일보 김도영입니다. 그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씩 연 1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거 기존에 지급하던 그 현금성 지원을 다 없애고 이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수당이 지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새 학기에 아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기존에 없었던 그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인 건가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나 계산하고 계세요? 예,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 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교부세 등의 개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네, 소속하고 성함 부탁드립니다. 저 한겨레신문 선 담은 기자인데요. 그 2027년까지 늘봄학교 무상시행을 얘기하셨는데 어제 교육부 발표회는 내년 초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교실 2시간 무상시행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정부랑 논의가 됐는지, 이것도 그 저출생 특별회계에서 다 예산이 마련되는 건지요? 예, 뭐 교육부와 어느 정도는 뭐 의견을 교환을 했고요. 저희가 뭐 교육부에서는 1학년, 2학년을 내년에 이제 무상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재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분야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재정에 대한 어떤 재조정이라든가 개선, 그리고 필요하면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육부하고 약간의 기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SBS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그 가족 민간 돌봄 전면 확대하는 건 관련해서 이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부모 급여를 받지 않는 조부모들도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녀 몇 살까지 정도로 범위를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는 거는 지금도 보면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지 않고, 또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외에 민간에서는 자부담을 100%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이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 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도 그런 소득 기준을 두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전면 이제 폐지하는 것이고요. 이제 부모 급여를 이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존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이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정책에 맞춰서 그 민간과 조부모 돌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 이데일리 경경입니다. 그 새학기 도약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조 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연 100만 원 정도인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뭐 아파트 한 채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1탄의 공약, 2탄의 공약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신 과정과 내용을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약에 24조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인구부 설치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공약이 특별회계 안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전체 규모로 보면 저희가 10조 원 내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로 10조 원 정도를 추산하고 계정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무리하거나 좀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무상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 교육으로 의무 교육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낳고 돌보고 키우면서 교육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수요조사나 비용 추계를 해보면 학기 초에 부모님들의 등골이 힌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체육복, 교복 하나 마련해주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현금성 지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SBS 김학휘 기자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당장 뭐 저도 자녀가 두 명 있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잖아요. 제가 신청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당장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 공급을 공급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신청하면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뭐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제 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돌봄과 방과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름을 이제 늘봄학교로 바꿨고 이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신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 공간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거에는 기존 교실에 이제 과학실이든 뭐 다른 공간들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학교 공간 내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학교 바깥에 그것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맞추는 그런 그 계획을 좀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돌봄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도 길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정부 지원은 사실 거기에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득이 높고 맞벌이인 경우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도 이제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나서 퇴근하기 전까지 그 몇 시간, 그 시간제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수요는 엄청 몰려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걸 꼭 어떤 특정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은 이제 필요하겠지만 동네에 계시는 동료 학부모가 와서 케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유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민간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거기에 마중물을 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을 여가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민간에 등록된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확충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자님처럼 기존의 아이돌 서비스가 구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민간에서 좀 부담을 덜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조부모를 또 도움을 받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조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그 이게 보상을 좀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걸 정부가 다 100%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담도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늘봄학교 부분 이제 수요 공급 부분이 이제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이 늘봄학교에 들어가서 부가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제도를 저희가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와 단계적 무상으로 가는 그 배경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 당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출생 구조 하에서 이 학교의 기능과 공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제 불가피한 시기로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과 수업 중심의 그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에서 이제는 그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양육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학교의 기능, 또 여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어떤 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쳐도 될까요?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